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색소폰을 걸어야 될 이 목걸이, 이 목걸이에 대한 위치, 그리고 어떻게 이 목걸이를 세팅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따른 굉장히 이거의 세팅에 따라서 굉장히 나의 실력이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팅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목걸이는요, 일단은 뭐 어찌됐든지 간에 걸어야 돼요. 그쵸? 걸고 그 목걸이는 어디다가 거느냐, 여기 악기, 여기 뒤쪽에 보시면 요렇게 동그란 버튼, 여기 동그란 게 모양이 있어요. 요쪽 뒤쪽에 보시면 여기에 동그란 버튼이 있어요. 여기 고리에다가 이 색소폰 목걸이를 여기 끝에 있는 이 홈을 가지고 걸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걸이를 세팅을 해주시는데, 자, 이렇게 걸면 어떻게 돼요? 악기가 지금 내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죠? 근데 대부분 내가 이 악기가 이 목걸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걸이를 막 위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래로 확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얘한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목걸이를 어느 정도가 딱 맞느냐, 내가 악기를 이렇게 딱 불었을 때 목걸이를 요만큼 싹 다 세팅을 하고요, 얘를 그냥 이렇게 들지 마시고 그냥 딱 걸어놨을 때 이 피스가 이 아랫입술 아래쪽으로 그냥 쏙 들어와주면 쏙 들어와주는 요만큼 위치가 딱 맞는 겁니다. 얘가 너무 올라가서 입에 그냥 훅 들어가 버려요. 그건 좋지 않은 목걸이 세팅 방법입니다. 내가 목걸이를 싹 세팅을 했을 때 그냥 딱 놨을 때 얘가 내 아랫입술에 걸쳐 있으면 돼요. 그래야 내가 고개를 약간 내려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색소폰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팅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팅만 잘해도 안 나던 소리가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안 아플 수 있는 이 아랫입술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 아프게 연주가 가능한데 이 세팅만 잘못해가지고 저음 소리가 너무 잘 날 수도 있는데 저음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세팅 때문에 악기의 문제인가 리드의 문제인가 피스의 문제인가, 물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세팅만으로도 크게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요 세팅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서 했었을 때와 앉아서 했었을 때도 똑같이 악기를 들어서 내가 그 위치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목걸이에 그냥 주렁주렁 매달아 놨을 때 이 악기가 딱 나한테 왔을 때 그 이 악기에 대한 세팅이 내 아랫입술에 딱 오게끔 해 주는 것이 나한테 딱 맞는 세팅이고 나한테 딱 맞는 목걸이입니다. 제가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목걸이, 이 악기가 어떤 분들은 되게 저렴한 악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악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목걸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에는 좀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이 목걸이만큼은 정말 튼튼하고 좋고 한 그러한 것들을 좀 쓰시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걸이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이 악기가 떨어지지 않게 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목걸이라는 것은 계속 목에 걸려있기 때문에 목이 조금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돼 있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옆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목걸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맞는 거 또는 가까운 선생님이 추천하는 튼튼하고 좋은 거 아끼지 마시고 좋은 거를 사용하셔서 색소폰 부시는데 좋은 목걸이를 착용하셔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고요. 구독하기 버튼 다시 한번 꼭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